안녕하세요, 봄마마입니다. 7월달에 새로운 이벤트는 설빙 팥빙수 10분께 드립니다.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께 팥빙수 쿠폰 10분께 드립니다. 8월 1일날 발표를 할 거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봄마마입니다. 지금 자, 오늘 제가 좀 소개해드릴 물건은 자, 2020 타경 2447. 예, 2020 타경 2447. 의정부 지방법원 고향 지원입니다. 자, 매각기일이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10시 경매 2개. 예, 경매 2개 고향 지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이것도 날짜가 좀 촉박하죠. 날짜가 촉박한데 예, 제가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물건이어가지고 또 빨리 알려드리려고 날짜는 지냈지만 네, 바쁘다 보니까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도 지금 근린주택이에요. 주소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예, 692번지입니다. 고양대로 692번지 근린주택이고요. 토지와 건물 일괄로 매각이 된 물건입니다. 자, 그리고 토지 면적 64.13평 64.13평, 그 다음에 건물 면적은 148.90평이에요. 148.90평, 예, 그 다음에 감정가 14억 8천, 예, 14억 8천입니다. 14억 8천. 근데, 30%씩 두 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반값, 예, 7억 2,526만 2천 원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물건이 괜찮은데, 그 감정가가 조금 비싸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예, 매매로 나온다 그러면 이게 큰 대로가에 있는 물건이라서 뭐 이 정도 가치는 하는 걸로 보는데 경매니까 좀 싸게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가 70% 금액에서 낙찰을 받아도 나쁘지 않은 가격인데 아마 한 번 더 놓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7억 2,500인데 제가 볼 때는 입찰자가 많이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뭐 7억 2,500이니까 여기서 한 10만 원만 더 쓰고 들어가야지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면 가서 결국은 어떤 거냐? 박수부대. 예, 박수부대 해주고 끝나는 일입니다. 예, 그렇게 턱없이 말도 안 되는 10만 원만 더 쓰고 들어가 볼까? 아, 물론 그런 물건도 있죠. 10만 원만 더 쓰고 들어가도 되는 물건이 있는데 이런 근린주택이나 이런 물건들은 지금 요즘에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물건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찰자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어서 예, 이런 물건은 제가 예,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좀 이제 제가 그 7억 2,526만 2천 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보증금은 10%, 7,252만 6,200 원 수표로 한 장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이 물건 사진을 좀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보시면 예, 여기 3층도 있고 2층도 있고 1층에 동물병원 있네요. 그렇죠? 지하에 그리고 노래 연습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하까지 해서 총 4층의 물건이에요. 지금 사진으로 이렇게 보시면 예, 여기 안에는 지금 예, 어디 상가를 찍은 거는 모르겠는데 여기 안에가 보니까 예, 그렇죠? 예, 매장이 지금 있어요. 여기가 아마 동물병원을 지금 1층에 있는 동물병원을 찍은 것 같아요. 그쵸? 1층에 내부, 동물병원 내부인 것 같고, 예, 화장실 쪽, 그 다음에, 예, 예, 또 이제 뭐 회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지하 쪽으로는 노래방도 있고, 요즘 물론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이 좀 어려워서 문을 닫았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예, 여기 바로 보시면 큰 사거리, 아주 큰 사거리 예, 코너에 있는 그런 상가 물건입니다. 지금 옥상이거든요. 옥상도 보시면 예, 방수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녹색 이게 지금 다 페인트 이게 방수거든요. 예, 방수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예, 크게 뭐 손 보실 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마 그 3층에 주인 세대가 사는 집인 것 같아요. 주인이 사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쵸? 주인집 같죠? 예. 여기 계단실도 있네요. 예. 올라가는 계단이랑, 예. 지하 내려가는 계단. 그 다음에,
이제 좌측이나 우측에서 뒤에서 봤을 때 건물의 노후 상태. 건물은 이게 이제 199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꽤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벽돌로 이제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리모델링만 해도 건물의 가치를 엄청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제 그 아파트 쪽에서 봤을 때, 그쵸? 바로 아파트 담벼락 너머로 있는 상가고, 바로 그 앞에가 큰 대로변인 거죠. 예, 노래방 또 전용 화장실도 있네요. 예, 요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사진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설계 도면에 보면은, 예, 노래 연습장, 그 다음에 동물병원, 그 다음에 여기 주거용으로 해서 3층과 2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면, 예, 3층은 이제 가정집으로 해가지고, 예, 방이 4개나 되네요. 방이 4개고, 그 다음에 욕실. 예, 욕실이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가 보이네요. 방은 4개고, 그 다음에 욕실 하나에 현관, 그 다음에 예, 거실이 크게 있고요. 발코니가 다용도실이랑 양쪽에 있고, 또 주방이랑 식당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집이 큰 거에 비해서는 지금 또 화장실은 하나네요. 그죠? 예. 화장실은 하나만 돼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안에 구조도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예, 면적이나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일산동 643-3번지로 대지로 등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토지가 64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건물은 지금 지하, 노래방이 있는 그 지하는 37.86. 예, 그 다음에 1층은 37.86 똑같죠? 2층은 37.04. 그 다음에 3층은 36.14. 예, 1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과 지층, 2층, 3층 주택으로 나눠져 있고, 지층부터는 다 근린생활시설이에요. 2층까지는. 그래서 3층만 주택이에요. 예, 3층만 주택. 예. 그래서 요 평수가 모두 합해서 148평입니다. 148평 건축이. 자, 우리가 위성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메일옵션 들어오셔서 이렇게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회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스카이뷰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바로 앞에가 일산초등학교가 있고 지혜가 지금 일산현대홈타운 2차가 지금 있어요. 바로 뒤에가. 예, 그리고 앞에가 지금 큰 길이죠. 예, 산들 5단지 사거리. 예, 그래서 주변이 전부 다 아파트고 상가. 예, 그렇죠. 그리고 근린 생활 시설들로 이렇게 다 이루어진 곳이어가지고, 예, 위치도 좋고 또 학교도 초등학교도 가까워서 아이들 키우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이쪽도 보시면은 다 길 건너에도 다 상가와 아파트로 밀집된 지역이라서, 예, 새도 잘 나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자, 이 물건은 지금 보시면 세입자들이 좀 여러 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진은 지금 보셨고, 지도로도 이렇게 보면은 바로 여기 있는 거고, 여기 아파트, 현대 홈타운 아파트 바로 너머에, 예,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예, 위치 참 좋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예. 자, 지적도 지금 보여드렸고.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세입자들을 좀 이제 임대차 또 현황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임대차 현황을 좀 좀 본다 그러면, 예, 건물은 제가 아까 1994년도에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승인 일자가 94년도고, 예, 등기를 이제 했던 게 95년도니까, 뭐, 94년도라고 해도 되시고, 95년도라고 해도 됩니다. 날짜가 거의 12월 24일이니까, 그쵸?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2층 전부를, 2012년에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보증금 500에 월 55만원으로 지금 해놨어요. 예, 그 다음에 1층은, 예, 5,500만원에 월 60만원. 그 다음에 지층에 전부 노래방이었잖아요. 여기는 2019년도에 1,000만원에 50만원에 월세를 놨어요. 아, 2019년도에 이제 들어온 그 노래방은 제가 볼 때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해도 뭐 아직 문을 닫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가 좀 싼 편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전부 다 뭐 2012년, 2003년 막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어서 아마 세를 많이 올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주인분이. 근데 요즘에 현 시세로 본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이것보다는 훨씬 높죠. 아무리 못해도 지금 1층 같은 경우에는 뭐 5,500에 한 100만 원은 받아도 되는 거고 2층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제가 봤을 때는 한 80만 원은 보증금 2천에 예, 한 8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물건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층 전부, 예, 지층 전부는 예, 천에 50, 예, 뭐 천에 한 60 정도 받아도 무난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3층은 이제 주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걸로 확인이 돼요. 그러면은 3층 같은 경우에도 전부 이제 세를 놓는다면 주택이잖아요, 완전. 예, 거기는 이제 전세로 제가 볼 때 한 뭐 2억 정도 이렇게 받아도 충분히 괜찮은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수익률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좀 해보자 그러면 3층은 내가 입주 안 할 거면 세를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사이에 전세를 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층은, 그쵸? 2층은 이건 옛날 거니까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다 새로 내보내고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드린다고 하면 최소한 천에, 예, 천에 한 70 정도, 80 정도는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1층은 동물병원이잖아요. 예, 그럼 보증금 5천에 월 100에서 120 정도, 예, 보증금을 조금 더 내리고 월세를 조금 더 올려받아도, 예, 무난할 걸로 지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층은 요즘에 좀 잘 안 나가니까, 만약에 여기 세입자를 그대로 세를 놓는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뭐 천에 60이나 요 정도, 천에 50이나 요 정도 그냥 받으셔도 지하라서,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만 해도 우리가 월세로만 해도 벌써 얼마예요, 그죠? 최소한 지금 200 이상의 월세가 나와요. 예, 200 이상의 월세가 나오고 내가 들어가서 살든 아니면 내가 들어가 살지 않으면 이제 전세 보증금까지 더 받을 수 있는 물건이어서 서울에 지금 뭐 아파트 한 채 값이 7억이 더 되잖아요. 10억이 다 넘는 상황이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내가 이 작은 꼬마 빌딩에, 그죠? 상가 건물주가 되는 거잖아요. 7억대 절반 가격에. 예.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보셔도 될 것 같고, 여기에는 지금 그, 보면은 1층에 이제 그 권리 분석을 좀 제가 해드려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있는 빚은 지금 뭐 많지는 않아요, 빚은. 그래서 빚은 낙찰 받으시면 다 깨끗하게 소멸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기에 이제 세입자들이 이제 뭐 1층, 지층 다, 2층까지 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2층에 있는 세입자하고 1층에 있는 세입자가 예, 배당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낙찰을 받으시면 이 세입자의 1층에 있는 그 세입자의 보증금 5,500에 보증금 5,500만 원을 낙찰 받으시는 분이 내줘야 돼요. 예. 그 다음에 2층에 500만 원에 지금 55만 원에 살고 있는 2층의 세입자도 배당 신청을 안 했으니까 500만 원도 내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주인이 내줘야 될 돈은 얼마예요? 6천만 원인 거죠. 예. 6천만 원이라는 내가 내줘야 할 돈이 있어요.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도 지금 7억 2천이니까 6천만 원 계산하시면은 7억 8천이잖아요. 그쵸? 예, 그래도 싼 거예요. 14억짜리 물건. 이 코너에 이렇게 좋은 물건을 이런 금액대엔 절대 살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선순위가 있었다고 해도 예, 낙찰 받으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 조건이 좋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출도 가능하시고 최소한 50% 정도는 대출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순위가 있어서 대출이 막 70% 이렇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낙찰 받으신 금액의 한 50%의 예, 대출은 예, 무난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 돈 많이 투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월 200 이상의 월세를 예, 매달마다 쪽쪽 받아 드실 수 있어요. 야, 200이면은 어디 월급쟁이, 그렇죠? 조금만 더 버티면 한 달 월급이에요. 예, 놀면서 예, 일은 적게 하고 우리가 예, 돈은 많이 벌고 예, 바로 이런 문구에 속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찰을 날짜가 촉박하지만 예, 다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고 예, 진행하실 분들 복마마에게 연락 두시고요. 예,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물건 진행하실 분들 연락 주세요. 네. 네. 그리고 현장 한번 다녀와 보시고 예,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